근데 진짜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니고 얼굴이 아니야. 좀 귀여운 건 알겠어요. 혼자 봐서요? 제목이 아니라서 그 반주가 없어요. 괜찮아요? 제가 성대모사를 조금 잘하긴 하는데. 내 쌍둥이가 진다! 이제 못해요!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어린이들 앞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. 그쵸? 저는 방송이 아니에요. 대신 여러분들이 마미선 씨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럼 그 장기자랑으로 수요일 정도 팀장과 성대모사 좀 해봐 드릴게요. 아 근데 이것도 욕되어 가는데 그거 정도 괜찮겠죠? 여러분들 뭐 함께해서 다 욕할 거 아니에요? 어른들 안 그럴 때 그죠? 그러면 안 되지. 와라 시발 이거 완전 좀 됐네. 제대로 팝스님이라니 깻버라이프 나의 손을 접신 그림 이거 완전 클래식 글씨 주인공 초받고 토받고 각자하지 무릎 박바락지 말고 야는 새끼야 사실 다 죽도록 이렇게 미안이 낳고 계획대로 내가 몸이 있어 척추만한 박스를 찍듯 나면서 본능이 죽부터 시작해서 남정머리 미술에 넣고 클릭 클릭 뿜뿜뿜 예 야 이게 요즘 유행이라면 한국 이렇게 합니다. 경찰이 똑같지 않으냐? 그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해보셨나요? 지금 몇 살이에요, 여러분? 12살? 13살? 여자친구 있어요? 여자친구 없어요? 없어요? 제가 연애도 못하고 아직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노래를 좀 부르는 건데 제 노래 중에 이제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라는 노래가 있어요. 제가 제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긴 한데 사랑에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따라붙잖아요. 많은 설명들과 근데 이때 당시에 저는 저에게 사랑이란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.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라는 어떤 시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읽고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노래예요. 근데 뭐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.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굉장히 추상적인 아니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잖아요. 근데 그 추상적인 어떤 사랑이라는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추상적인 단어들을 막 끌어오잖아요. 여기는 그만이 뭐 책임감 뭐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오해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정말 많은 꼴들을 보게 될 거예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 오늘만 전문적인 것 같고 아무튼 지구에서 오게 들려드리겠습니다.